MC 승혜와 짧고 빠르게 알아보는 동서발전 탄식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뽀뽀! 덥고 지칠 때 제일 중요한 건 5분! 단 5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마법의 시간이 됩니다. 5분간의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서 무더위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잠깐 5분만 캠페인! 여러분들도 늦더위,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5분의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잊지 말자고요. 당신의 기관지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일터 갖고 싶지 않으세요? 동서발전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장애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희망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미세먼지 자동 흡입기기를 설치했대요. 문서 파쇄, 자동차 부품, 출입 시 들어오는 흙, 먼지 등등 일하면서 들어오는 아주 다양한 먼지들 이제 동서발전에서 해결했으니 걱정 말라구! 비상! 비상!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4년 일지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불시 비상소집 훈련부터 국가 중요시설에 적이 침투했을 때를 대비한 실지 훈련 그리고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까지 국가 주요 시설 중에 하나인 우리 동서발전 이런 전시훈련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철저한 대비는 곧 우리의 안전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더 중요한 2024년 을지훈련. 언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여긴 어디? 동서발전!